와, 사탕하고 초콜릿. 오, 저런 데가 있어요. 네. 사탕 전문샵 이런 게 있나 봐요. 저기. 네. 화이트 애들 먹는 거 좀 골라주시오. 어떤 네. 건지 나 잘 몰라. 이쪽에 애기들 여기. 애기들 여기요? 네. 애기들 이렇게 하나씩 돼 있거든요. 낱개 포장으로. 아. 그러면은.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게 어딨어. 사탕이지. 술 먹는 사람이 사탕 먹나? 많이 안 먹지. 그 사탕이 세 개를 잘 먹어요. 그냥, 그냥 먹으라는가 보다. 맛있네. 뭐든지 다 맛있으시대요. 자, 뭐야. 이거 일단 색깔이 좋다. 오. 아, 젤리 형태 사탕인가 봐요, 그죠? 어, 근데 시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? 맛있다. 꼬마야, 또 뭐 넣었으면 좋겠니? 이거 봐봐. 손으로 이렇게 해, 얘기해. 어? 맛있다. 오! 맛있다! 몇 입 먹어야 돼? 어머, 종류대로 다 있네요. 이것도 하고. 이 지렁이 건네, 포른 지렁이. 꼬마야, 포른 지렁이다. 많이 넣지 말자. 이거 저 세 네? 개로 포장해 주시오. 세 개로. 개로 나눠드릴까요? 네. 네. 사탕은 내가 어렸을 때 사먹어보고 처음 사네. 아, 네. 참, 우리 애들 그때 요렇게 안 해봤어. 네. 했어야 되는데, 내가 참. 우리는 뭐 결혼 기념일에도 뭐 선물을 내가 준 적이 없잖아요. 그. 아니요, 이것이 결혼하고 제 첫 생일날 무슨 선물 가지고 온지 아세요?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팬티는 처음 봤어요. 살색 팬티. 아내가 임신했으니까. 아니, 그걸 나랑 친한 친구놈이 네. 그렇게 하면 이쁨을 받을 거라 그래서. 누가요? 양진영 씨가요? 실패했네, 아무튼. 아, 당신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, 진짜. 정말. 단언컨대 단 한 개도 없어, 단 한 개도 진짜. 하지만 전 24년 동안 있죠. 열심히 일하면서 혜걸 씨 뒷바라지를 많이 했잖아요. 아파트 한 채를 날려도,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, 항상 제가 뭐 모든 돈을 들였잖아요. 아,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돈으로 계산하고 따지네. 참 좋습니다. 표정이 설레어 보여요. 행복해 보이고. 자, 근데 또 어딜 가시는 거예요?